대한민국 대표하는 뭐 국민 아버지 아닙니까? 아, 최불암 씨 역시 고 정규영 H그룹 회장과 친분으로 정계 입문을 했습니다. 아, 예. 92년도 정주영 회장이 창당한 이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14대 총선에 전국구 5번으로 입후보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가 이제 최불암 선생님이 전원일기 그 김 회장 캐릭터로 굉장히 따뜻하고 서민적인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최불암 시리즈가 워낙에 유행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정치판에서 이 최불암 선생님의 어떤 그런 대중적인 인기라든지 인지도를 알고서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최불암 선생님에게 러브콜을 보낸 건 꽤나 오래전부터였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 후반 지금의 국정원인 중앙정보부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보부에서요? 네. 굉장히 놀랐겠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중앙정보부에서 왔다라는 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1970년대 후반이면 최불암 선배님이 그 수사반장 드라마를 하실 때인데 뭔가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좀 날카롭고 정의롭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보부에서 직접 찾아왔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살짝 덜컥했겠어요. 그러게요. 정말로 최불암 씨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는요,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 이유는 왜냐? 당시 중정은 나는 새에도 떨어뜨린다는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강단이 있고 국민 아버지지만 대놓고 앞에 실수라는 말을 하기조차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전전긍긍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12.6 사태가 터졌다고 합니다. 12.6 사태가 터지면서 중정이 완전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유야무야 됐는데 그 다음에도 간간이 부르는 데는 있었지만 다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요? 그럼 결국 최불암 선생님을 정치의 발을 담그는데 성공하게 만드신 분이 고 정주영 회장님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셨길래 성공을 하신 건지. 네, 정주영 회장의 무지막지한 추진력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부터 친분이 있던 정주영 회장이 1992년도 초에 전화 한 통을 겁니다. 그러면서 통일국민당 창당 발기인 명단에 최불암 씨를 넣겠다라고 사실은 통보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불암 씨가 사실 솔직히 그게 뭐 하는 건지 사실 잘 몰랐다. 그래서 딱 잘라 거절하기가 좀 그랬는데 좀 얼버무리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그때만 해도 뭐 정치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왕 지사 정주영 회장을 도와주기로 했으니 못 이기는 척하고 뭐 자리나 몇 번 채워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전국구 후보 5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총선이 치러지고 국회의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최불암 선생님 당시에도 국민 배우셨잖아요. 맞아요. 예. 국회의원이 되고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주변에서 반반, 찬반으로 이렇게 갈렸다고 합니다. 이 최불암 씨 아내분이 아니 당신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정치를 하냐 갑자기 말렸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한번 해봐라 잘 어울릴 것 같다 잘할 것 같다라고 응원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세부람 씨가 이렇게 기운이 나서 한번 해볼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각오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